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노간 무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뭐 이미 해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반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게 씨가 좀 굵고 이게 물도 많아요. 누르면 전부 물이에요. 물이 질퍽하게 나오거든요. 씨 부분을 다 빼주겠습니다. 옆에 막 물이 막 튀고 그래요, 지금. 얇게 한 0.2mm 정도 이렇게 썰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슷하게 해서 한번 썰어주겠습니다. 이게 노각의 무게는 1kg까지는 아니고요, 한 800g 정도 되는 거였습니다. 소금입니다. 꽃소금 한 스푼. 주무르면 이렇게 놔두시면 절여져서 물이 빠지거든요. 근데 조금 빨리 절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좀 주물러 놓으면 좀 빨리 절여집니다. 잠시 다른 양념 준비할 동안만 놔두시면 돼요. 한 10분만 이렇게 놔두니까 물이 이만큼 생겼거든요. 여기다가 물을 한번 넣고요. 얘들 한번 헹궈주겠습니다. 여기 소금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만 헹궈서 한번 꼭 짜주겠습니다. 대파 약간만 넣겠습니다. 다진 마늘 한 스푼 넣고요.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를 넣기 나름이지만 저는 두 스푼 듬뿍 넣었는데요.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두 스푼 반 넣겠습니다. 너무 빨간 게 싫으시면 조금 적게 넣으셔도 됩니다. 드시면은 금방은 물이 없지만 두면 물이 생기거든요. 식초 넣겠습니다. 자, 저는 두 스푼 넣는데요. 그렇습니다. 설탕을 두 스푼 넣고요. 진간장입니다. 진간장 일단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아까 소금에 절였기 때문에 한 스푼만 넣고요. 통깨 조금 넣어주고요. 싱거운 것 같아서 소금을 약간 더 넣는데요. 여기에 물이 생기면 나중에 되면 좀 싱거워지거든요. 그 감안해서 미리 간을 조금 더 했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조금만 넣겠습니다. 참기름 약간 넣고요. 다 됐습니다. 식감이 그렇게 단단하진 않거든요. 그냥 이 맛으로 드시는 겁니다. 촉촉하게 밥에 얹어서 그냥 비벼 드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은요, 식초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노각무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약간의 국물이 좀 생깁니다. 자, 이렇게 국물이 생기면 같이 이렇게 떠서요, 비벼 먹으면 맛있습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양념과 함께 이런 식으로요. 약간 푸석한 식감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노각은 이런 맛으로 먹습니다. 밥이랑 같이, 입맛 없는 여름에 완전 최고입니다.